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은요, 2,991포인트입니다. 3,000이 우리가 지금 새해 맞이한 거 이거래일 텐데 그걸 바로 3,000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동시호가 상에서 984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는 미국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으니까 요거 흐름 타면은 뭐 사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강하네요, 우리 시장이. 예.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한 후에 좀 수급에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 없는 등락을 좀 보이다가요. 장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2,900포인트 선, 2,980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장중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좀 적극적인 순매수세가 좀 기조가 이어지면서 장중 2,950포인트 선까지 좀 올라섰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자 좀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종목별 변화폭이 좀 확대되는 가운데 지수도 이러한 경향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후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증시는 상승폭을 좀 확대를 했고요. 오늘 한 2,990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철강금속, 건설업, 음식료업, 비금속 광물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 섬유회복이나 종이목재, 보험업 업종 등은 좀 약세를 보였고,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개인이 좀 강한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이제 전일 대비 한 5원 정도 올라서면서요, 1,087원선으로 좀 올라섰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둔 관망세가 좀 유입이 되고, 코로나19 확산세라던가 이제 위험 선호 약화, 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등에 따른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폭스뉴스나 갑자기 막 쭉쭉 뜨는 거 보면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블루웨이브에 대한 부담감으로 뭐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뭐좀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 근데 지금 보면 다 플러스더라고요, 선물은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월가 쪽이나 시장에서는 조지아주 쪽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블루웨이브 기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좀 공화당이 우세했던 반면에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그런 뭐 투표, 사전 투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비등비등하게 좀 민주당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블루웨이브 기대가 좀 다시금 좀 높아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사실 어제 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대가 좀 반영이 올랐어요. 되면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블루웨이브의 기대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부담이 아니라 기대로. 다만 뭐 법인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아무래도 좀 결과가 좀 나와봐야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좀 영향을 줄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그럼 내일 새벽에쯤 나올까? 아니면 좀더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내일 새벽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마 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내일 미국 장 중이나 장 마감쯤에는 아마 국내장 시작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치적 이슈는 이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또 CNBC 가서 보니까는 오히려 중국 쪽에 그 텔레콤 기업들이나 IT 그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빠진다는 거. 그 뭐라 그럴까? S&P에서 빠진다. 나스닥에서 빠진다거나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고 폭스콘이 전기차 쪽 간다. 이런 얘기 오히려 이런 기업 뉴스에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흐름인데 대체적으로 중화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보니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 그럼 잠깐 좀 살펴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같이 움직였고 오늘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해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장 초반에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물이 출회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하락 전환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중국 증시에서 은행 업종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은행 업종의 하락이 좀 중국 증시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좀 절산 고시를 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위안화 흐름은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귀주모태주가 좀 실적 개선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자 주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음식류도 좀 강세를 보였고 그랬지만 좀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하는 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뭐 석탄이라던가 전력이라던가 금융, 철강 업종 등이 좀 부진을 했고요. 테마별로 좀 살펴보면 돼지고기라던가 사립병원, 애플 관련 등은 좀 상승했던 반면에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등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소나 풍력 쪽은 종목들은 괜찮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요거는 다 대체적으로 테마나 업종이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요쪽은 조금 우리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내일장의 전망을 위한 이슈를 보기 전에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로 500조를 넘겼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400조 얘기 나올 때 이 400조부터 500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참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이에 따라서 2990에서 종가를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많은 얘기가 나오겠네요. 시가총액 500조 시대를 열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키움증권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10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박유학 연구원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 투자에서 그 다음에 11만 천 원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이상을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삼성전자는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이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국내는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장은 역시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듯이 뭐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좀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목해야 될 지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 수출에 좀 선행 역할을 하는 12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56.5로 전월보다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좀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뭐 위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좀 그냥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 사실 시장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표가 좀 예상보다 크게 나쁘게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 둔화를 좀 빌미로 차익 실현이 또 재차 출회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여파 등으로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월 초반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 기대가 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표 발표를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OPEC 회의 결과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원래 기존 계획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에 결과가 좀 나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아무래도 45달러 이상에 이제 한 50달러를 좀 근접하자 아무래도 산유국 간 좀 이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회의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런 부분들이 좀 감산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일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산유국 간 좀 입장 차이를 좀 먼저 살펴보면 2월 산유량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증산 기조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증산 발표에도 좀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갔고 아무래도 뭐 선진국을 위주로 백신 접종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증산 기조를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12월 말부터 뭐 변종 코로나 확산이라던가 경제 봉쇄 강화 등으로 최근 좀 단기적으로 수요 부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 증산은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우디의 입장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뭐 봉합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 회의가 좀 연기가 됐고요. 오늘 밤부터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한 3시 반부터 이제 회의를 다시 좀 시작을 할 거고 다시 회의에서 이제 추가 증산 여부를 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최근 유가의 가파른 상승이 결국은 미래 수요 회복이랑 그다음에 오펙의 감산 공조 지속이라는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 내용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유가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들 앞서서 연구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플레 관련주라는 경기 민감주 쪽에 베팅이 오늘은 좀 꽤 들어왔었거든요. 거기는 유가 상승도 한몫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든가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인플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떨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슈가 많아요. 일단 실물 지표들 나온 거, 그러니까 경제 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OPEC 플러스 회의 결과 관련된 유가의 흐름도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